네, 오늘은 20살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부동산의 저자 임종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 경제 채널에서 방송도 하고요, 기자도 하고 있는 임종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20살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이라는 책을 써서 이렇게 또 초대받아서 이건복 대표님하고 책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 이제 경제 프로그램 앵커를 오랜 시간 동안 하셨잖아요. 네, 20년 넘게 했죠. 그럼 이제 정말 많은 경제 전문가들, 특히 뭐 저는 유튜브지만 방송이시니까 진짜 약간 공인된 전문가들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만났죠. 네. 20년 생각, 넘게 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은 20년, 앵커만 20년을 했고, 네. 이제 방송 기자로 25년째 좀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방송 20년 하면서 거의 매일 방송을 했으니까, 하루에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방송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아시는 것처럼 1시간이나 2시간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뭐 대여섯 명의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되거든요. 짧게는 네. 뭐 5분, 10분, 길게는 뭐 30분도 하시고. 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참 그래요. 제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전문가시고 어떤 분은 뭐 그닥 전문가가 아니신 분도 좀 많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라는 표현과 비전문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만의 개념일 수도 있긴 한데 네. 방송을 하다 보면 앵커 입장에서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작가분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맞는 질문이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질문을 그 두 배 이상 할 때도 많았죠. 왜냐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양반 얘기를 듣다 보면. 네.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질문을 막 하죠. 근데 그 질문 중에 절반 이상은 원래 예정돼 있지 않은 미리 이제 서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네. 서로 약속이 돼 있지 않은 질문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발견을 한 게 어떤 분은 눈빛이 이제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고되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면 네. 본인이 굉장히 신나하세요. 그래서 막 신나서 막 떠들어요. 톤도 올라가고 네. 말씀도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던 어떤 그런 사례들 뭐 그런 어떤 히스토리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작가한테 뭐라고 하고 가신대요. 아, 왜 예정 없는 질문을 했냐.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비단 뭐 정치 제가 뭐 사실은 경제 프로그램만 했던 게 아니고 뭐 주식시장 관련 프로그램, 부동산 네. 관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심지어 시사 프로그램까지 다 해봤는데 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교수고요. 서울 소재에 있는 뭐 경기도 뭐 해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명예 교수급이니까 굉장히 교수로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금해서 뭘 물어보는 건데 일단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뭐 분석을 하려고 모셨는데 이제 하다 보면. 근데 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니들이라는 네. 정책 뭐 분명히 참모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이거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어떤 대통령은 야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 분도 계셨겠죠. 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거 필요해 우리 그거 하자 네. 해서 그 정책이 실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그 이를테면 정책 책임자 의사결정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쵸. 왜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질문을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왜냐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처음으로 그걸 했을까요? 그걸 물어보면 이제 아마 케인즈부터 시작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질문은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러면 이제 대답은 이제 하세요. 네. 뭐 어쨌든 경제학자니까 교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데 네. 이제 가시면서 이제 작가들한테 이제 아, 왜 저 앵커는 예전에 했던 질문을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누구를 폄하하거나 뭐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높이 축혀 올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분들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한 사안을 이렇게 2차원적으로 단면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다른 분야와 연결해서 통섭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전문가분들 중에서 네. 그런 분들을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오, 네. 그래서 일테면 그런 거죠. 제 리스트에는 그런 거예요. 통화정책 하면은 통화정책 전문가들 뭐 0000 네. 어떤 분 뭐 김 교수님 뭐 이 교수님 뭐 뭐 강 교수님 쭉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거죠. 뭐 김 교수님은 연준 전문가, 그다음에 뭐 한국은행 뭐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분은 특히 뭐 그 과거 히스토리에 대해서 되게 해박하게 안다. 이럴 때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저도 가끔 섭외를 하거든요. 우리 작가분들이 네. 주로 섭외를 많이 하시지만 네. 정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교수님 내일 시간 되세요? 그래서 아다리가 잘 맞아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게 딱 합이 맞아서 교수님이 내일 나오시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신나는 거죠. 그럼 그 교수님도 이제 뭐 제 입장에서 때는 신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막 그 그런 질문들을 신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만나면 방송이 정말 저도 재밌고 보람 있고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봤을 때 좀 더 좋은 정보, 좀 더 네. 좋은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저 네. 이제 욕심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프로그램 앵커를 오래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거는 세상에는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무슨 박사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한 사안을 그렇게 2차원적으로 보는 사람과 평면적으로 보는 사람과 입체적, 통섭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그게 이 경제 프로그램 앵커를 오랫동안 하면서 제 나름 느꼈던 어떤 소외라고 하면 소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통상적으로는 이제 보통의 앵커분들은 이제 정해진 질문만 하는 거고 그게 예의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건가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들인데 네. 앵커라는 표현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은 누구한테 가도 저 앵커 임종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 있게. 네. 왜냐하면 저는 앵커라는 게 어떤 역할인지를 잘 알고 실제로 뭐 길진한테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 원래 앵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뉴스 시스템에서 온 건데 네. 월터 크롬카이트라는 이제 엄청난 이제 대선배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이 앵커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고,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앵커 시스템은 뭐지?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 시스템을 쉽게 생각하면 진행자가 네. 편집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집권이라는 건 조금 네.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그러니까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기사 중에서 어떤 기사를 내가 쓸 건지, 내가 방송에서 할 건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기사를 어떤 방향으로 내가 분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단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 기사를 논조를 끌고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편집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럼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9시 뉴스를 보면은 PD가 있고 앵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앵커가 이제 어떤 기사를 소개할지를 정한다는 말씀. 아 우리나라 지금 뉴스 시스템은 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말씀 나온 김에. 네. 편집회의라는 게 그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다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보통 보도국장 또는 뭐 어떤 데는 보도본부장 이렇게 가장 그 의사결정을 높은 위치에서 하는 분들이 전체적인 그 방향이나 뉴스 셀렉팅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걸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기사가 만약에 100건이 나왔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기사에서 20건을 오늘 우리 뭐 메인 뉴스에 내보낼 거야. 네. 그럼 그 20개의 메인 뉴스라는 거를 또 이제 순서를 또 세워야 될 거잖아요. 네.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건 20번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뉴스는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쪼개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심지어 어떤 뉴스는 기자가 출연을 해서 좀 더 분석을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심지어 어떤 뉴스는 외부 전문가가 나와서 뭐 10분, 네. 20분 떠들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순서, 그 다음에 뭐 정하는 거, 어떤 걸 할 건지 정하는 거, 경중을 가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판단하는 거, 네. 그거를 이제 편집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지금 보통의 방송국들은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 같은 이런 분들이 해요. 보통 보도국장들이 합니다. 각 뭐 산업부, 경제부 이런 그 각 부서, 그 네. 개별 섹터에 있는 부서장들은 그거에 해당되는 뉴스들을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앵커 시스템이라는 건 뉴스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방송에서 다루는 뉴스가 만약에 20건이다. 그러면 네. 이제 미국식으로 따지면 이 20건을 말씀드리는데 앵커가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가 대부분 굉장히 연륜이 있는 네. 기자 경력도 한 20, 30년, 30, 40년 되고 방송 경력도 오래된 그런 분들이 보통 하게 되죠. 네. 우리는 근데 이런 앵커 시스템이 없어요. 굳이 이런 앵커 시스템을 했다고 한다면 손석희 네, 뉴스룸 대표 정도가 네. 이그 소위 말씀하신 대로 뉴스룸이라는 그 뉴스 포맷이
이 미국시 앵커 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제로 실현을 했었던 거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손석희 대표 나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여기도 이제 여느 언론사들의 방송사들의 네. 뉴스 시스템이랑 똑같이 가겠죠. 그 편집권을 가진 사람은 어차피 외부에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앵커 시스템, 앵커라는 이름을 쓰려면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이제 너무 그 경직된 사고일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런 편집권을 갖고 있거나 적어도 어떤 뉴스의 그 셀렉팅 작업에 참여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을 해서 설득을 시킬 수도 있고 물론 설득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앵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앵커라는 말이 어떻게 이제 혼용이 되냐면 뉴스를 읽으면 앵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앵커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은 남자를 표현하는 거고 미국식으로 따지면 앵커우먼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성이 하면 앵커우먼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네. 그냥 남자 앵커, 여자 앵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약간 이 앵커라는 미국식 에서 미국에서 나온 미국 뉴스 시스템에서 나온 앵커라는 개념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이제 변했다 변질됐다는 표현까지 좀 그렇고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러면 너는 뭔데 앵커라고 그랬느냐 제가 뭐 뉴스를 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우리나라는 뉴스를 해도 앵커라고 그러고 방송에서 그게 경제 프로그램이 됐든 일반 시사 프로그램이 됐든 진행자를 보통 또 앵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데는 보통 이제 MC라고 보통을 해야 될 텐데 네. 우리나라가 앵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일반 국민들 시청자들께서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경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했었고 제가 앵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나름의 제 방송에서는 편집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 방송에서 할 것이냐 네. 그럼 그 주제는 어떤 사람을 섭외를 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목소리를 좀 많이 냈었다. 그래서 저는 대신 물론 준비도 많이 했고요. 직접 취재해서 내일 뭐 나오신 분한테 미리 전날 전화해서 취재해가지고 네. 뭐 어떤 얘기를 좀 더 어떤 식으로 갈까요? 얘기도 좀 상의를 했던 거죠. 그래 그 양반도 이제 그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 전날 앵커랑 미리 얘기를 다 한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방송을 뭐 나름 했었기 때문에 그러는 좀 표현을 좀 저도 스스로 좀 쓰고 있는 거고 어디 가서도 뭐 호칭이 마땅치 뭐 무슨 이제 제가 뭐 일단 직급상으로 부장이지만 네. 뭐 부장님 뭐 이런 부장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임 앵커 불러주는 게 사실 훨씬 더 좋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앵커라는 거는 미국식 앵커랑 우리나라 현재 쓴 앵커랑은 어쨌든 좀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앵커라는 표현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적합하게 쓴다면 그렇게 주제나 전체적인 어떤 그 핸들링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을 앵커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일부 뭐 시사 프로그램 이런 데서 이제 피디들이 나서는 거는 그 편집권을 자기들이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정 60분이라든가 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무슨 저 PD 수첩 같은 이런 것들이 네.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직급이나 직책이 PD이고 역할이 PD인 거는 맞는데 그 양반들이 뭐 사실 이제 추정 60분이라든가 PD수첩이 그 역할을 해낸 거죠. 이제 PD가 MC 역할을 하는 그쵸. 거니까. 네. 뭐 그럼 그 양반도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앵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좀 더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셀렉팅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취재도 네. 직접 하고 다 하니까 훨씬 더 관여하는 폭이 큰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작가들이 써준 질문지 보고 거의 그대로 이렇게 읽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방송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나운서라는 네. 직종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나운서분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냐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역할이 좀 규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미국식 앵커와 우리나라식 앵커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방송을 보는 거는 나도 저런 거 알면은 부자가 되지 않을까 돈을 잘 벌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듣고 예. 실제로 어떤가요? 그 전문가분들은 진짜 돈을 잘 파나? 이 부와 전문성의 상관관계? 그 아마 대표님도 유튜브를 직접 많이 하시니까 많은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유튜버들 보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네. 그 내가 이제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유튜버들도 계시고 네. 얼마 전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뭐 슈퍼개미라고 하는 분은 뭐 그분도 사실은 자기가 그 슈퍼개미가 될 정도로 돈을 벌었던 그 노하우를 네. 알려주겠다 하면서 본인 유튜브도 있었고 뭐 다양한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노하우들 뭐 그래서 뭐 심지어 종목도 찍어주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그 방식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방송에서 이 종목 좋다고 해놓고 자기는 미리 사놓고 와서 네. 얘기해놓고 방송에서 하고 난 다음에 파는 거죠. 사람들 들으면 팔고 네. 사실 오래된 방식이에요. 오래된 네. 방식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과 제가 생각하는 개념과 사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심을 가지고 그런 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분과 네. 그 어떤 공심, 이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심과 공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퍼블릭한 그런 어떤 생각, 정말로 사람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나는 이미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네. 내가 만약에 돈을 더 벌 것 같았으면 굳이 내 노하우를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쵸. 결국은 제로섬 게임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말 그렇게 하려는 사람, 내가 돈을 뭐 몇십억을 벌었든 몇천억을 벌었든 간에 나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 돈 버는 데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됐으니 나는 이제 내가 돈 번 방법을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좀 서로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 그러니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슈퍼개미 김모 씨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일 하는구나. 네. 심지어 자기 딸하고 책까지 내가지고 네.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 책을 사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근데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 책을 낼 때는 정말 좋은 생각으로 책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부를 이루셔서서 이제 그런데 나오셔서 이렇게 그런 걸 나누시는 분들 취지가 좋을 수 있고 한데 세상이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선의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특히 이제 이번에 그런 일도 또 반복되고 해서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부동산 제가 어쨌든 뭐 저는 물론 제 책은 부동산 투자 관련된 내용이 거의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네. 없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 얘기도 듣고 좀 자료 조사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또 하나 뭐였냐면 경매 관련돼서 최근에 네. 그 30대, 40대 좀 젊은 분들이죠. 굉장히 젊은 분들이 네. 뭐 3, 40억을 자기는 경매로 벌었다. 그래서 책을 낸 분들 사실 꽤 많아요. 엄청 많죠. 저도 서점에 가서 보니까 사실은 세다 말았는데 진짜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돈을 벌었던 시기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 됐든 운이 됐든 간에 좀 쌀 때 잘 잡으셨고 그쵸.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부동산 몇 년 뒤에 불과 네. 집값이 확 오르면서 이제 그 덕을 많이 보셨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요 시기에 돈 벌었던 방법을 책으로 쓰시고 강연하시고 방송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난 이렇게 돈 벌었다. 네. 아 근데 나도 그렇게 똑같이 돈 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돈을 번 부자의 얘기를 가지고 네. 내가 저기에서 내가 뭔가를 배워가 나도 부자가 되겠다. 이건 사실 되게 모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3, 40억, 4, 50억 어떻게 보면 평생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벌기 힘든 돈이잖아요. 월급쟁이를 그렇죠. 해서는 사실은. 그런 돈을 그렇게 불과 4, 5년 사이에 이렇게 집으로 또는 뭐 토지로 해서 벌었다는 건데 상가로 해서 벌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그냥 그 똑같은 상황이 나도 있었을 텐데 왜 저 사람은 돈을 벌고 나는 돈을 못 벌었을까? 그러면 내가 저 사람만큼 돈을 벌려면 저 사람은 못 벌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썼던 그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돈을 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결국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버는 거는 로또 같은 거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은 남들이랑 완전히 다른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찰리 몽거 이런 분들 얘기를 하면서 피터 린치 뭐 그런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의 대가들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걸 주로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양반이 40년 전, 50년 전에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 경력이 지금 50년이 넘은 분 아닙니까? 네. 심지어 그 양반은 12살 때부터, 12살인지, 하여간 저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한 거의 10대 때, 10대 초반 때부터 사탕 같은 거 팔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식의 분이었던 분인데, 지금 그렇게 돈이 몇십조, 몇백조가 됐다. 아, 나도 저렇게 워렌 버핏처럼 같이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50년 뒤에는 몇백조를 나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양반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있었던 분이고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네. 성악게임이라고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합니다만 네. 시장이 다른 거라는 생각 좀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할 때마다 뭐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시장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되겠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는
뭐 3대한테 뭐 2대 3대까지 물려주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구하고 계속 연일 뭐 나오는 얘기는 뭐 8만 전자, 7만 전자 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를 내가 내 자식이나 손주한테 물려줄 거라고 하면 내가 지금 8만 전자, 9만 전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회사만 안 망하면 되는 그쵸. 거지.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누구도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 샀으면 내가 5만에 샀든 7만에 샀든 8만에 샀든 심지어 그때 고점이었던 거의 뭐 9만 원 근처까지였나요? 네. 그때 샀던 간에 뭐 난 어차피 내 손주한테 물려줄 거니까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투자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사실은 조금 더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래서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내가 남들이랑 똑같은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돈을 번다는 건 결국은 내가 남들이랑 다른 어떤 차별적인 방식의 어떤 뭔가를 노력을 했, 뭐 노력이 됐든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운으로 돈 버는 경우는 드무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맹신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네. 그분들을 책을 제가 뭐 폄하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걸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따라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끄집어 내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남들 다 팔 때 자기는 사고 남들 네. 다 살 때 자기는 팔고 이래서 돈 번 사람들인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자들이 일반적인 어떤 뭐 범인들이라고 할까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근데 잘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또 그 정도까지 갈 때 그 백그라운드에 여러 가지 또 일반인들이 또 쉽게 따라하기 힘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 고난들 뭐 역경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막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는 사람, 언론에 방송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때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시청자분들한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가 있는데 네. 별로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은 네. 그런 이제 경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봤으면 하세요? 뭐 전문가들 들어와서 뭐 주식이면 뭐 앞으로 올라갈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 뭐 어떤 종목 네. 생각들을 묻잖아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식 투자를 뭐 지금은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네. 그렇게 했어요. 선배가 옆에 앉은 증권사 출신 선배가 알려주는 종목 투자였죠. 네. 그리고 이제 맨날 물어봤던 얘기가 형 뭐 좋은 거 없어? 참 부끄러운 제 과거지만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부끄럽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저 어떤 제도라고 제도는 아니고 뭐라 해야 할까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죠. 네. 그 전문가 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한 달에 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내고 회원 가입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이제 뭐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대략 들어갈 시점, 나올 그렇죠. 시점 얘기를 네.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뭐 있다고 하고 물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죠. 그게 지금 대략 한 30년 된 얘기니까. 네. 근데 여전히 30년이 지났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30년 전에 나하고 30년 후 지금의 나하고 주식 투자에서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나는 30년 동안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30년 동안 돈을 벌었을까? 돈을 벌었으면 이렇게 투자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몇백만 원씩 회원 주고 회원비 주고. 그럼 만약 내가 30년 동안 30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 먹고 30년 전부터 뭐 하다못해 펀이 PBR이니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기초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차트 보는 것도 좀 배우고 그래서 다양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뭐 찰리 몽거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인문학적인 그런 뭐 자연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은 책도 좀 다양하게 읽고 네. 그러니까 약간 통섭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30년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씩 예를 들어서 막 매일 한두 시간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뭐 대여섯 시간 정도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하면서 30년을 해왔다고 그러면 30년 후에 지금 내가 과연 30년 전에는 누구한테 회원 가입해서 돈 받고 돈 주고 이렇게 주식을 종목을 받아서 했겠지만 지금도 과연 그럴까? 아닐 것 같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좀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라는 분들, 애널리스트라는 분들, 심지어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뭐 신문에 나오고 이랬던 분들 많이들 나와서 방송을 하시는데 그분들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들 잘 안 지거든요. 책임지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요. 방송이라는 어떤 순간적으로 소비가 되는 어떤 그런 매체 특성도 물론 있겠고 요즘은 옛날보다는 그 기록이 남으니까 기록 남은 거 가지고 뭐 댓글에 올리시고 그런다는데 댓글에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내 돈이 이미 잃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되면 흔한 말로 참고를 하라는 건데 사실은 뭐 저희 같은 언론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조금 더 잘 아는 분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했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것도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잘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뭐 약간의 뭐 책임도 분명히 있긴 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사실은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나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내 돈 계좌에서 빼서 주식 계좌에 넣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잃어버리는 건 저거든요. 나거든요. 그 방송국도 아니고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아니란 말이죠. 베스트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분석하고 전망하는 사람들인데 이코노미스트나 뭐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스트나 이런 분들은 네.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걸 할 뿐이지 네. 그분들이 그걸 100% 맞춰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새겨듣고 내가 걸러듣고 하려면 결국은 내가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방송에서 아무리 풀어서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분들은 그분들도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듣다 보면 저희 같은 저같은 앵커나 이런 뭐 기자들처럼 많이 이쪽 분야에서 나름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뭔 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일반 시청자분들 더군다나 우리처럼 우리는 옆에서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은 화면이라는 걸 통해서 어쨌든 떨어져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가 없는 조건인데도 저희도 사실 쉽지 않은 거를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한다면 방법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저는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궁금해야 된다는 거죠.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했던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를 해놓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용어가 나왔다고 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부동산에서 관련해서 제일 흔하게 나온 게 데드캣 바운스라는 걸 틀면 그럼 저게 뭔 소리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찾아보고 예전에는 어땠는지 좀 보고 그게 공부잖아요. 그런 거를 평소에 자기가 관심 있게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 저도 얼마 전에 그 주식 쪽 하시는 그 이코노미스트 한번 만나서 그런 얘기했는데 퍼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네.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과연 투자자분들 중에 퍼를 그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 말이 그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죠. 3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왔지만 여전히 나는 30년 동안 변한 게 없다. 그러면 100세 시대니까 내가 30년, 30살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60살까지 했는데 여전히 별 차이가 없다. 그럼 내가 이제 90살까지 또 30년이 남았잖아요. 100살까지는 네. 100세 시대라고 치면. 네. 그러면 내가 90살 때까지도 주식 투자라는 거는 되게 뭐 무슨 몸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손만 움직였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90세일 때도 과연 내가 60세 때랑 똑같이 그렇게 또 주식 투자할 것이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말씀은 뭐 사실은 저도 제가 필터링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계속 뭐 한 번에 갑자기 뭐 눈이 확 개안이 돼가지고 아 네가 하는 얘기 내가 다 알아들어. 이건 안 되잖아요. 네네. 경작 박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1년, 2년, 5년, 10년, 3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취득자는 죽을 때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는 긴 안목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조금씩 내 주식에 대한 내 실력과 노하우를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이건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 틀렸네 맞았네 그러면 거기에 일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나는 쟤한테서 듣고 싶은 얘기만 딱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딱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런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내용들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좀 뭐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번 책을 쓰시면서 네. 경제에 대한 수많은 커리어도 있고 진짜 경제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왜 20살이라는 것과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20살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번에 쓴 이 20살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부동산의 이 책은 사실은 20대들을 위한 책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생애 주기에 대한 생애 주기별로 이제 네. 이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할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게 약간 통치적으로 나눠놓긴 했는데 사실은 그거조차도 거기에 뭐 40도 있고 50도 있고 60도 있고 하지만 저는 결국은 그 40, 50, 60도 20부터 시작한 40, 60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20살이라는 거는 왜 20살이냐? 이 20살이면은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사회생활 시작을 하는 날인데 대학생활 시작하는 게 사회생활 시작이라고 저는 보니까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녀야지 본격적인 사회생활 시작을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20살 때부터 지금의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부동산은 주거 수단이 아니라 좋게 얘기하면 투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아주 오래된 이, 이 인식의 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벗어나려면 속된 표현으로 좀 때가 덜 묻었을 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0살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슬기로운 부동산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말씀과 이제 연장선상인데 제가 이 책을 사실 쓰게 된 계기가 전세사기하고 연끌 이 두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나도 임대로 사는데 나는 사기 안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도 빌라도 살아봤고 뭐 아파트도 살아봤고 다양하게 살아보고 있지만 내가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나는 꼼꼼하게 막 등기부등본 따져보고 건축물 대장 따져서 이게 불법 건축물인지 뭐 근생 빌라인지 뭐 확인했을까? 안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부동산 업자가 중개업 사장이 그 찾아주는 물건 몇 개 있으면 그 두 개든 세 개든 가서 뭐 그 기껏해 발품 판다는 게 그거죠. 가서 보고 화장실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좀 보고 뭐 대충 그 정도 보고 물 잘 안 들어온지 보고 뭐 그 정도잖아요. 대충 문짝 찌그러지지 않았는지만 보고 보통 그러고 이제 집이 좀 깨끗하면 그 집 선택하는 거고 가격 차이 많지 않으면 또 그런 식이 있는데 이번에 전세사기나 그러니까 일단 전세사기부터 말씀을 전세사기 당한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이상공인들이 거의 3분의 2인데 보통 이분들이 당한 사기금이 2억에 3억 사이고요. 근데 그 2억에 3억에 사실은 거의 3분의 2는 다 대출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자기 돈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 돈을 사기당했다고 그러면 덜인데, 왜냐면 갚을 건 더 없으니까. 그쵸. 근데 남의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가지고 사기를 당하면은 내 돈을 잃어버린 거에 또 갚아야 될 돈까지 생긴 거니까 지금 더블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2030들은 이렇게 전세사기를 많이 당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한테 취재하면서 지금 물어봤던 거였고 거기서 느꼈던 거는 제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사기를 당했다 그러는 거는 결국은 자기 돈을 자기가 어디다가 투여를 하는 거에 대한 자기가 결정을 했을 때 100% 그 사람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들의 선택의 잘못도 있다.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운이 안 좋아서 사기를 안 당했다라는 거고 이 친구들은 운이 나빠서 사기를 당한 건 맞는데 운이 나빴다라는 것 중에 100% 다 운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제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본인이 뭔가 판단을 미흡했던 것도 있다라고 그거를 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 나왔던 게 이제 박통 때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1970년대 후반인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4, 50년간의 상황을 각 정부마다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걸 좀 저도 좀 봤었는데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부동산 소비자, 그러니까 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전세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전세사기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대출 제도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왜냐면 전세가 올라가도요. 전세 그 대출을 계속 더 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금에 연동돼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보통 8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2억짜리 집에 80%면은 얼마입니까? 1억 6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1억 6천 대출 받고 나머지 4천 내가 만들어 넣으면 2억짜리 전세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3억으로 오르면 1억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금도 전세금도 대출금도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는 2억 4천까지 올라가니까 나는 또 6천만, 2천만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전세금은 계속 뭐 5억, 10억 올라가고 그럼 난 대출도 뭐 4억 받던 거 5억 받고 5억 받던 거 7억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세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전세 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나머지만 만들면 되니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라는 게, 전세금이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달하게 되게 용이한 이 시장 상황, 네. 전세 대출 제도 이런 게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근생빌라라는 게 있어요. 이 네. 근생빌라라는 게 뭐냐면 근생이라는 게 근린생활시설을 근생이라는 거잖아요. 네. 상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1층이나 2층들이 그런 집들이 있는데 4, 5층짜리 빌라에 네. 겉으로 봐서는 그냥 아파트예요. 그냥 빌라예요. 방 두 개, 세 개짜리. 근데 이거를 등기부등본에 안 나옵니다. 건축물 등을 떼보면 거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써 있어요. 딱 보면 나옵니다. 네. 제 책에도 이제 그 샘플을 올려놨는데 네. 그것만 봤으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1층이 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빌라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거기가 무슨 한의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 학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실 공간이라고. 네. 이상하잖아요. 나는 주택을 계약을 했는데, 왜 내가 사는 이, 내가 계약한 이 주택은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거지? 불법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는 이 불법 건축물이, 그러니까 근생빌라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왜 문제가 됐냐면, 주인이 바뀌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뭐 많이 들어보셨겠으면 대부분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흔했거든요. 빌라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값을 받아요. 근데 근생빌라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빌라 같은 평수로 했을 때 빌라가 3억이다. 근생빌라는 1억도 못 받는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면 집은 대략 한 두세 번 유찰된다고 치고 한 2억에 낙찰이 돼서 네. 내가 어느 정도 뭐 한 1억이라도 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근생빌라는 1억도 낙찰이 안 되고 뭐 몇천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실제 사례도 여기 책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뭐 한 네. 2억 정도. 지금 제 사례 중에 1억 9천인가 1억 8천을 넣은 분이 계셨었는데 그게 근생빌라인지 몰랐죠, 그분도. 왜냐면 거기서 살다 나간 사람도 있으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귀책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면서 특히 이번에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게 확 표면화됐던 거고 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던 이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우리가 뭐 제 꼭 책이 아니더라도 네. 뭐 등기부등본 보는 법, 뭐 건축물에 대한 보는 법 이런 어떤 공부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걸 이런 공부를 보는 법도 좀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피해 사례 같은 것 좀 자기가 좀 잘 보아서 아 이런 게 피해 사례구나 예를 들어 뭐 동시진행이나 이런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을 때 동시진행인데 그 동시진행이 뭔지 이런 것들도 내가 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시진행이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식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내가 좀 미리 준비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피해를 그럼 100% 피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없대요. 근데 30%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30%나 50%였던 거를 10%나 5%를 줄일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을 여쭤보셨던 스무살하고 슬기로운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이제 굳이 제가 책 제목에 사용을 했던 겁니다. 아, 저는 이 전세 사기라는 그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이 사람한테 몇 배째를 주고서 고의적으로 그냥 애초에 갚을 이걸 돌려줄 생각 없었던 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와 또 별개로 투자를 하거나 내가 빌라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네. 그걸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 처하신 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네. 표현을 하면 하나는 전세 사기고 하나는 깡통 전세죠. 네네네. 네. 두 번째 거는 깡통 전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는데 네, 네. 자기가 이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못 주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원래는 집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계속 그렇게 전세금을 돌리지 못하는 분들에서 보증금 대출만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집을 안 팔고도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경우인데 어쨌든 그렇고. 네. 근데 말씀하신 전세 사기는 지금 사실은 대표님이 정확하게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기라는 거는 형사적인 네. 그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경우엔 전세 사기.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저 인천의 미추홀이라든가 네. 저기 강속 화학동에 그쪽에서 되게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소위 말하는 뭐 빌라왕 뭐 천빌라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속일 생각을 하고 네. 작전을 짜서 네. 그리고 공범들을 끌어들여서 네. 뭐 건축주 그 다음에 뭐 중개업소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삐끼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사람들 잡아오는 사람을 네. 다 이렇게 짜서 조직을 짜서 했던 그 사실 그건 조직범죄인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후자 같은 경우 아무런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게 사실은 그 전에 집값이 워낙 높아서 네. 전세값도 따라서 워낙 높았을 때 집을 네. 계약했던 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깡통 전세이지. 근데 이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입장에서 어차피 내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은 있는 거니까. 뭐 결과는 똑같죠. 그런 거죠. 네, 결과는 예. 똑같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전세 사기는 사실은 허구에 이제 보증보험 같은 거를 이렇게 가입을 했던 분들은 그나마 좀 뭐 보통 80%까지는 보증을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완전 사기를 당하더라도 80%까지는 회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완전 잃어버리는 건 아닌 건데 만약에 근데 이번에 사실은 제가 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화곡동이나 미추홀이나 아 그런 데는 아 뭐 거의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사실은 진짜 10원 한 장 못 돌려받고 네.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 한두 달 사이에 사실은 퇴거가 그쵸.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꽤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렇게 작정하고 하는 사기 전세 사기꾼들 그분들을 뭐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뭐 어떤 걸 확인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 등기부등본에 이런 걸 수시로 확인을 해서 받는 방법들도 좀 있겠고 네. 뭐 제가 지금 몇 가지 뭐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법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네.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보는데 최소 3번 그러니까 계약 전, 잔금 치를 때, 입주할 때 여기서 이 등기부등본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인터넷 등기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내가 볼 수 있어요. 대신 열람료가 그러니까 볼 때 한 700원 정도 드는데 아, 몇 억, 몇 천만 원 뭐 이런 거 거라는데 사실은 세 번 하면 2,100원인데 그쵸. 그 정도는 쓰셔야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주는 이미 프린트해서 주는 등기부등본은 가급적이면 안 믿으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보는 데서 직접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인터넷 등기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내가 보는 데서 프린트를 한다면 그래도 좀 그거는 괜찮지만 미리 뽑아놓은 것부터 이렇게 자 이제 보세요. 네. 이거는 한번 그 양반이 뭐 사기를 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좀 네.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적어도 세 번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생빌 아까 말씀드린 근생빌 같은 건 기본적으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등기부등본에서는 안 나옵니다. 꼭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되는데 건축물 대장은 민원24 사이트에 가서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이 집이 불법 건축물이지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업소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본 분한테 직접 들은 건데 네. 중개업소에서 이를테면 내일 이제 계약서에 이제 사인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이나 하루 이틀 좀 전에 이미 중개업소는 계약서 다 써놓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그 잠만 좀 먼저 봐주실래요? 좀 제 뭐 제 아버지가 좀 보고 싶다 그래 뭐 이렇게 뭐 대충 둘러대시면 되니까 그래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사본을 가지고 네. 내가 아는 중개업소나 뭐 돈 뭐 몇만 원 주면 되니까 법무사나 감정평가사나 뭐 변호사는 변호사도 좋고요. 그래서 보여주고 이거 괜찮겠으면 한번 봐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번에 문제가 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안신전세 앱이라는 걸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도 네. 한번 찾아가서 좀 보시고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책 쓰면서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좀 몇 달 전이니까 약간 좀 구동이 썩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네. 지금은 그때부터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만든 임차인 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활용해서 보셔서 검증을 좀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집이 전세 사기 또는 깡통 증세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를 그래도 필터링을 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는 거 뭐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노하우가 전세가율을 꼭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가면 그만큼 전세가가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깡통이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전세가율 70%가 넘어가면 일단 한번 좀 다른 데도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을 계약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파트는 사실 별 문제 없을 텐데 특히 이제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있으면 빌라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빌라가 뭐 깨끗하고 참 좋아요. 근데 이게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허그나 이런 데서 또 은행에서 봤을 때 아 거기는 집이 뭐 하자가 있어서 보증보험 안 나갑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하시면은
나는 정말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2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미리, 이거는 사실 은행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된다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건데요.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아와서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대항력을 왜 갖춰야 되냐면 동시진행이 이번에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장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를 냈던 건데 동시진행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가 전세 계약을 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계약과 매매 계약이 하루 안에 동시에 이루어져서 동시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전세 계약을 해줬는데 내일 아침에 가보니까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 24시간 안에 그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또 이 동시진행을 막는 방법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보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사실 이거는 뭐 월세를 워낙 우리가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래서 월세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보증금이 적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개인이 좀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중개업소가 불법 중개업소 아닌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네. 여기 책에 있는데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업소 사장이나 네. 거기 중개인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대리인이 나올 경우,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올 경우, 특히 부인이나 뭐 남편 이런 사람들이 대리인으로 나올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 인감증명 신분증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장 뭐 당연히 하고, 위임장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집주인이랑 직접 통화를 무조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런, 이 사실은,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전세사기 100% 방지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는데 적어도 이렇게 할 경우 내가 전세사기라는 이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야구 가지 중에서 뭐 딱 한 가지만 한다면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이 가장 확실한 건가요? 이거는 사실은 네. 보증금 반환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그래도 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사실은 빤하고 그럼 들어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사실 말씀드린 좀 불안감 속에 사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사실은 근데 가급적이면 되면 좋은 거고요. 근데 이건 대부분 80%까지만 된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등기부등본 하실 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 사실 요즘에 뭐 그 앱들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들어가 보면 다 나오거든요, 전세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이고 좀 어렵지 않은 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8~9가지의 이 방식들이 계산이 굉장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만 본인이 기울을 이제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해 보시면 저도 다 해봤거든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9가지를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불안한 마음을 좀 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 중개업소를 100%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불쾌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 되게 많으니까요. 한 군데서 조금 찜찜하게 하시면 바꾸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뭐 실제로 지인분이 뭐 전세 사기도 당하셨다고 하고 또 이번 책을 또 쓰시면서 수많은 전세 사기 관련된 뭐 사람들과 정보들을 많이 취득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방 살고 있어서 서울로 보내는 상황이다. 그럼 이제 방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세요? 전세를 안 넣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 전세를 넣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제일 좋죠. 그래? 제일 좋은데, 예. 보통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아파트들을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빌라를 아예 얻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쓴 책에도, 제 책에도 사실 그런 그 청년들, 특히 예. 대학생들, 또는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 되게 열악해요. 제일 좋은 건 기숙사인데 아시겠지만 기숙사는 뭐 굉장히 제한돼 있고 네. 전체 대학생의 뭐 많아야 10%도 안 될 거예요. 거의 10%.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한 20% 가까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말씀하신 대로 10%대고 네. 지방으로까지 해서 20%대니까 20%도 그것도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긴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원룸이나 뭐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고시원 뭐 이런 데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시원이야 뭐 보증금이 별로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건데 원룸 같은 경우 특히 뭐 전세 2-3천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담이 되죠. 그쵸. 내가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도 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를 구하는데 이를테면은 뭐 전세금을 같이 좀 나눠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룸메이트를 좀 같이 구하는 방법도 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책 쓰면서 좀 제가 이게 청년들의 주거에 대안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건 주거 쉐어하우스라는 거거든요. 쉐어하우스. 예. 이게 사실 비용이 싼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사기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쉐어하우스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쉐어하우스를 직접 운영하는 큰 회사도 아직은 많지는 않고 스타트업들 몇 군데가 좀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그중에 한 스타트업 대표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했었는데 네. 일단 적어도 나는 집을 주거로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게 중심이 되고 뭐 전세 사기라든가 뭐 관리라든가 왜냐면 내가 전세를 살게 되면 그 집에 대한 관리도 내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은 뭐 싱크대가 뭐 물이 새면 뭐 월세는 보통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데 전세들은 보통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런 것도 학생들한테는 신경 쓰이는 걸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집에 관리나 이런 문제. 근데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그렇다 해서 월세는 사실 비슷하게 나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어차피 또 짧은 기간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도 군대 또 갔다는 그 전후 기간이고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책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공공주택이 우리나라에 정말 좀 많이 더 늘어나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공주택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특히 20, 30대 이 젊은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 또는 지자체에서 이 공공주택으로 상당 부분을 좀 이렇게 감당을 해 주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참 공부하고 한참 이제 초창기 때 돈 이렇게 모으고 할 때 딴 데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어떤 소위 말해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밑거름 돼주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그 임대업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워낙에 좀 현재로서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되게 굉장히 많은 그 주거 문제가 스트레스가 좀 되고 있었어요. 비단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번 책을 쓰시게 된 이제 배경이 이 전세 사기하고 연끌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이 2030 연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제가 연끌을 주목을 했냐면 네. 제가 이제 2007년도, 6년도, 7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죠. 막판 그때 또 우리나라가 집값이 엄청나게 뛸 때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정말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안 샀어요. 네. 뭐 못 산 것도 있죠. 근데 네. 그때 이후에 집값이 이제 그 몇 년 뒤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떨어졌었거든요. 네. 뭐 강남 음마 아파트가 40%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그때 뭐 사실 뭐 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집 있는 분들이 중심이겠지만. 사실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진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이번에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보통 한 30% 정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 정도이긴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다시 약간 지금 요즘에 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연끌을 그 당시에 하우스포라고 그랬습니다. 네. 내가 있는 돈 다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집을 들어 샀는데 네. 집값이 떨어지니까 네. 이자는 이자대로 그쵸, 다 해서 네. 집값 떨어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깡통 전세가 아니라 깡통 내 소유 자가주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내가 샀던 집값보다 네. 떨어진 거니까 네. 그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주거 문제를 결국은 생애 주기로 이렇게 나눠서 자꾸 분산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주거 문제 우리가 매몰돼서 산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연끌도 그렇고 연끌을 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집값이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건 사이클이니까 사이클을 잘 타면 좋은데 그 잘 타면 다 집으로 부자 되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들었던 생각이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집 문제 때문에 지금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게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내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 에너지를 과연 어디에 써서 나는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어떤 보탬이 됐을까 생각을 갖고 해보면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됐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주택 얘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데는 뭐 60%에서 80%까지 공공주택에 사는데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 살다가 돈 벌어서 자기 집을 사는 사람도 있죠. 물론 자기 집이 워낙 비싸긴 하지만 그러면 적어도 그 나라 국민들의 60에서 80%나 되는 그 대다수의 3분의 2 가까운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이 없이 그냥 내가 버는 돈을 저축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한 6개월 내지 1년을 쉬면서 뭐 자기 자신을 돌볼 수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삶을 좀 이렇게 좀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좀 다양한 걸 접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이런 굉장히 네. 기본적인 거지만 이 어떤 이 중압감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네.
제가 보니까 이 주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 주거가 좀 안정이 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영끌이라는 걸까지 해가면서 빨리 주거 문제를 안정을 시키고 하는데 그럼 집을 영끌을 해도 뭐라 되거나 집을 사서 그 다음부터 집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잖아요. 네. 안 받지를 못하잖아요. 네. 너무 그렇죠.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영끌을 좀 이제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뭐 영끌에 빠진 이유야 뭐 불안감이 제일 크고 네. 그다음에 워낙 요즘에 정보가 많으니까 프로테크라고 표현도 나오지만 요즘에 그냥 뭐 들어가서 보면 다 나오니까 네. 뭐 저 정도면 내가 뭐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대출도 상당히 네. 전세 대출이랑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도 얼마나 편합니까?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출을 저 제한을 걸어놓긴 했어도 어쨌든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옛날보다는 여전히 괜찮은 네. 거고 뭐 언론이나 유튜브 블로거들 뭐에서 막 이렇게 막 집값 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뭐 바람 잡은 사람들도 그래서 뭐 무슨 저 뭐야 그 오정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나기도 했었잖아요. 영끌 오정 뭐 이런 거. 뭐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처럼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주거보다는 경기 활성화,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고 활용해 왔다라는 거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2030들이 영끌에 빠진 뭐 이유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2030 세대들의 부모 세대가 부동산을 통해서 대부분 자산을 축적했던 분들이고 네. 그분들이 그 노하우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재산을 축적했던 노하우를 결국은 당연히 자식들한테 그대로 전수를 하다 보니 너무 어려 너무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부터 부동산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주거가 아니라 자산 축적이나 투자나 이런 쪽으로 처음부터 너무 이제 무게가 쏠려서 네. 인식을 하는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 평생 집은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내 자식들을 키우고 내 뭐 자식 처자식이랑 이렇게 뭐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서 매덕을 더 튀기고 그다음에 나는 더 큰 집으로 이사가 또 튀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서는 집 몇 채가 있어서 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문화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지 않느냐. 뭐 영끌한 분들이 다 그런 목적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들이 이제 부동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네. 그쪽에만 쓰는 게 아쉽다는 안타깝다라는 그렇죠. 그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거를 다른 분야, 자기의 어떤 뭐 개인의 어떤 뭐 어떤 삶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네. 다른 분야로 쏟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네. 근데 그게 뭐 좋아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으시니까 요즘 또 2030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MZ 세대라는 분들은 굉장히 학습 의지도 높잖아요. 네. 부동산에 대한 주식에 대한 굉장히 공부도 네. 저희 또래 분들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신 것 뿐이지. 그러면 책에 써주신 그 생애주기별 주거 전략은 네. 이건 뭐 내 집 마련 플랜과 좀 다른 건가요? 뭐 어떤 취지에서 이거 내 집 마련 플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네. 그 생애주기별로 이 부동산을 접근하자라는 얘기는 조금 더 그러니까 너무 투자나 이 어떤 자산 축적의 어떤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투자라는 것과 이 주거라는 거에 어떤 그 밸런스를 좀 가져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그렇게 생애 주기라는 걸 했던 거고 그다음에 생애 주기라는 게 결국은 뭐 20부터 시작해서 60, 80까지 뭐 70, 80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10까지 아주 뭐 학생이 같은 치고 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읽히면 이렇게 통식적으로 이렇게 쪼개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한번 한때 20대 때 좀 실패하더라도 30대 때 좀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0대 때까지 조금 잘 못했더라도 40대부터 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뭐 묵묵전에 계속 기회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뭐 제가 60대 다 은퇴하고 나서 돈 벌어가서 그건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경우에는 60대 넘어갔을 때는 집을 여전히 네.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주거 문제로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네. 좀 이렇게 폭넓게 다뤄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대인 사람들은 내가 60대일 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경험이 없으니까 네. 물론 부모님한테 들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면 아 60대 때들은 보통 이런 시기니까 그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집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저 사례가 가장 좀 보편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아 지금 50대들은 저렇게들 집 문제가 되는구만. 그럼 나도 뭐 큰 문제 없으면 저렇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 나는 그러면 나는 집을 한 채만 마음에 안 들어 두 채 이상 갖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다주택자 되기에 필요한 그런 준비들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세금 문제도 같은 경우 특히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이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밸런스가 깨져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내 삶에 그게 이렇게 좀 억압이 되는 중압감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작가님 쓰신 책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죽어가 바뀌는 다섯 가지 시기였거든요. 예, 예. 왜냐면은 보통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어떻게든 영끌을 하든 집을 사가지고 이 집을 일단 서울 안으로 서울 안에서 이제 강남으로 강남에서 이제 한강변으로 뭐 그렇죠, 한강변에서 보통. 이제 빌딩 건물주가 되는 게 이제 은퇴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우상향적인 그런 이제 부동산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예,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집이 다르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의 기본은 사실은 주거의 무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실린 거고요. 네. 이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집이라는 존재가 과연 우리한테 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집사람하고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 책에서 이제 집사람의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던 게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격언. 그 집 관련된 여러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전문가들의 조금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본다면은 시드니 스미스라는 사람이 남긴 말인데 안락한 집은 행복의 큰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과 선한 양심 바로 다음 순입니다. 이런 식의 예를 들어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아포리즘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집이라는 거는 안식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하루 종일 뭐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동안 정말 뭐 이렇게 오늘같이 더운 날 막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상사한테 쪼이고 후배한테 뭐 밀리고 네. 등등등 이게 힘들잖아요. 네. 그럼 딱 끝나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지 않습니까? 딱 집에 갈 때의 느낌. 집사람이 기다리고 우리 아이가 뭐 기다리고 심지어 우리 강아지가 나를 기다리고 집에 가면 집사람이 뭐 된장찌개 뭐 반찬 두세 가지지만 집사람이랑 둘이 회사일 싹 있고 도란도란 앉아서 뭐 맥주 한잔 반주를 하면서 네. 뭐 이를테면 그런 식의 이게 굉장히 뭐 유치찬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순진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한테 집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자꾸 이제 편안한 게 집에서 쉬고 이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꾸 나는 이걸 통해서 그 다음 거, 그 다음 걸 하기 위한 게 사람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대학 입학 전, 직장 입사 전, 뭐 결혼 전, 자녀 입학 시기 독립 전, 자녀 독립.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자녀, 뭡니까? 대학 입학 때부터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딱 내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증여를 받아서 또는 부모님이 이제 주셔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심지어 고시원, 원룸 이런 데 수작을 해서 살다가 뭐 월세, 뭐 단칸 월세 또 그러다가 이제 두 칸짜리 월세 또는 전세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분양을 받거나 사거나 이러면서 이제 방 한 두 칸짜리 집에서 뭐 그게 아파트든 빌라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말씀하신 대로 강남의 건물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사람들 다 강남의 건물주가 될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거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랬을 때 내가 강남의 건물주가 될 수 없는 현실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내가 강남의 건물주가 되겠다고 막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너무 네.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을 좀 넓혀놓고 뭐 하다 보면 내가 이 주거 문제, 그러니까 집 문제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걸 생각을 못해가지고 겨우겨우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직장 생활 뻔히 하고 그냥 퇴직하고 나와서 이런 거 방법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주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약간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하고 살면서 내가 다른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에 내 에너지를 어떤 창의적인 활동이라든가 나의 어떤 그 나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키는데 내가 또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에너지를 투입을 해서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뭐 이것도 물론 이제 뭐 상상입니다만 내가 어떤 아이디어로 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정말 강남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경우에서는 뭐 결국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만큼 네.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쪼개놨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내 인생을 길게 보고 정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금 평균 연령이 남자도 이제는 거의 90에 육박해 지금 여자는 이미 90에 거의 육박하고 남자도 이제 80대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게 아마 대표님은 저보다 젊으시니까 더 할 거고 저만 해도 아마 90 이상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한 40년 이상 남은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사실 좀 늦었지만 조금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뭐 죽을 때 편안하게 내 집에서 죽을 수만 있다 그러면 내 주거 문제는 내 평생 주거 문제는 나름 성공한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집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작가님 계속 이제 집을 이제 주거와 거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를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하면은 작가님이 그 강조하시는 그 삶의 윤택함이라든지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집에 쏟지 않고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영끌 얘기를 결국은 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영끌은 사실은 따지고 휩쓸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영끌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영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 덜 받고 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영끌을 만약에 하든 뭘 하든 그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될 때가 되기 전에 사실 대부분 대출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예를 들어 5억의 집을 산다고 했을 때 3억 이상이 내 돈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휘둘리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보통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면 내 돈이 1억이나 2억도 채 안 되고 3분의 2 이상이 대출이기 때문에 사실 휘둘리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신용이나 이런 걸 남의 돈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휘둘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걸 투자라는 걸 포기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 지금은 거의 90% 95%가 투자나 투기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이 상황을 5대5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6대4 정도로만 이렇게 좀 낮춰놓는다고 하면 그 스트레스도 좀 적을 거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생애 주기별 이렇게 나눠서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왜냐하면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신혼부부만 돼도요. 네.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7년까지로 좀 돼 있거든요. 공식적인 신혼부부가. 네. 결혼한 지 7년인데도 신혼부부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신혼부부들한테는 정부의 그 부동산 주거 관련된 그런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대출, 전용 대출, 그다음에 대출 금리, 네. 그다음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 흔한 말로 뭐 가점제에 해당이 돼야지만 대출 저 집을 분양 받을 수 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절반 가까이가 이 신혼부부들 위주로 공주택이 공급 정책이 짜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책에도 나옵니다만 뉴홈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그 표방하고 있는 이제 이 공공주택 정책이 뉴홈인데 뉴홈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블로그나 이렇게 이름들이 화려하게 보이는 뭐 그런 어디 뭐 강남에 무슨 뭐 어떤 그런데 뭐 어디 뭐 이런 식의 주택들 민영 주택들도 있긴 한데요. 공공 주택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뉴홈 같은 경우 좀 고향 이런 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되게 입지들이 굉장히 괜찮은데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런 데 같은 경우 이 신혼부부 같은 젊은 분들을 위한 그런 분양 그 어떤 그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들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근데 분양이라는 게 내가 한 번에 당첨된다는 건 드물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는 거죠. 신혼주택 7년 적용 7번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요즘에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7년을 뭐 10년까지 늘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신혼 젊은 부부들이 집을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혜택을 정부에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영끌이니 전세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 어쨌든 젊은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보를 좀 더 폭넓게 알고 활용을 한다 그러면 막 어디서 뭐 할 때 막 쓸려요. 예를 들어서 뭐 과천에 어디가 뭐 8개 뭐 3개인가 얼마인가 분양을 받았던 건데 자격 미달해가지고 그게 일반 분양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네. 여기에 뭐 몇만 명이 모여서 8만 대 1년이 얼마 이런 기사들이 이제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나온다. 우리는 화려하게 그것만 보는 거죠. 8만 대 1이래. 야. 그거 되면 로또 아니야? 네. 그렇죠. 되면 로또지만. 아 그런데 늦는 걸 뭐 늦는 거 자체를 뭐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이건 사실 로또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부동산 문제, 내 주거 문제를 로또처럼 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게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이거 아니면 난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것들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 사실은 다 뭐 지금 대표님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이 슬기로운 부동산 20살부터 시작한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 이제 아들이 지금 이제
20대 초반인데 걔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좀 물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가족, 제 친인척 중에 이제 사기 당했던 제 가족 중에 하나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것도 물론 있고 이제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투자라는 거는 밸런스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라는 얘기는 다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휩쓸려 다니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처음에 우리 부자 애들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제가 많은 많지 않은 부자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투자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만의 투자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남이 투자하는 방식들에 별로 안 따라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투자하는 방식, 즉 자기만의 방식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결국은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경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자기만의 방식을 찾기, 즉 남한테 휩쓸려 다니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내가 내 거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가 아무래도 될 거고 그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무조건 저 사람들은 사기꾼이 이렇게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중에서 내가 끄집어낼 건 뭐가 있는지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냥 뭐 시간대로 한다면 굳이 뭐 보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유튜브가 됐든 일반 제도권 방송이 됐든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 이게 돈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은 결국은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결국은 가장 핵심이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살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부동산 전세라는 이 책은 부동산이라는 거를 말씀드린 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왕이면 조금 더 젊었을 때부터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살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의 저자 임종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관심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